오늘 우리 증시 양 시장은 약간 엇갈리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계속해서 내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코스피의 반등이 다들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는 0.6% 상승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시장 내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매도로 계속해서 연속해서 좀 취해지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 부담감이 되는 듯합니다. 시장이 강력하게 반등하려면은 사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보니 앞으로의 시장 강한 반등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 현재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한 주만을 보게 됐을 때 이번 주 중에서 오늘이 좀 가장 괜찮은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반등이 기대되는 업종군 조선과 건설업을 중심으로는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힘들었지만 지나갔고요. 이제는 저희는 다음 주를 준비해야겠죠. 다음 주도 굵직굵직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실적도 발표가 되고요. 그 가운데서 미국의 FOMC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일본의 통화 정책 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과연 우리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최윤 앵커와 알아보시죠. 네,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정말 불안정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외환시장 현재 불안한 상황입니다. 달러 대비한 엔화의 환율 그리고 원화와 비교를 했을 때 엔화의 환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흐름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화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슈퍼 엔저 효과로 100엔당 850원대였던 이 환율은요, 910원대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지난 1월 9일 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영향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 시장의 외환시장도 사실 좀 시끄럽습니다. 1380원대까지 거의 위협을 받기도 했고 이제 1400원대까지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간밤 증시의 흐름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 엔화 값이 달러 대비해서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161엔대를 기록했던 달러 엔화의 환율이 보시다시피 153엔까지 빠진 상황 현재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간의 흐름을 보면 엔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7월 들어서 그 흐름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제는 엔환율이 900원대 아래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900원대를 다시 한번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니케이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락 흐름을 어제장에서 보였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니케이지수 같은 경우는 2024년 들어서 신고가 흐름을 연이어서 경신해 오기도 했습니다. 일본판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왔고 니케이지수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왔습니다. 다만 하반기 들어서 그 기대감이 약간 꺾인 상황인데요.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는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중앙은행 측에서 30일부터 31일까지 금융정책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이곳에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엔화가 더욱더 지금보다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현재 우려감 나오고 있는 겁니다. 페드워치 측에서는 이 다음 주에 있을 뱅크 오브 재팬의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 67%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40%대였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주 만에 약 20%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일본 경제에는 저금리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왔습니다. 그만큼 저금리 정책에 일본 이 경제는 익숙해진 상황이고요. 이제는 금리 인상을 해서 경제 상황을 좀 바꿔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9월에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일본의 총리 선거와도 사실상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총리 선거의 후보들이 연이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태기 도시미스 간사장은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잠룡인 고노다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엔화 약세를 견제해야 된다라면서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필연적으로 이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될 때라고 저희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케이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미국 대선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 강달러와 엔화 위안화 약세는 미국에 매우 불리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지금 2024 미국 대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엔달러의 환율이 뭔가 좀 압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피격 사건 이후로 외환과 주식 시장에서 트럼프의 주목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들은 시장에 강력한 압박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의 영향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미국 증시의 영향을 함께 봐야 될 텐데 최근 월가에서 1년간 가장 인기가 있었던 전략은 엔캐리 트레이딩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그 돈으로 이 달러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혹은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왔고 달러로 바꿨던 돈을 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빨리 바꿔서 좀 갚아야 된다라는 의구심이 현재 들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헤지펀드는 기술주에 베팅하던 달러를 걸두고 환전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로 환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빨리 갚으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급등했던 캐리 트레이드 지수가 다시 한번 꺾이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엔캐리 트레이딩 현상이 조금 급격하게 청산이 될 때에는 한국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과거 5차례 걸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과정에서 코스피의 평균이 32% 넘게 하락한 바 있습니다. 캐리 청산 기간에는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 대부분이었는데 외국인이 주가 하락 시 매도 수급의 85.7%를 차지할 정도로 외국인들의 매도 우위가 정말 강력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캐리 트레이드 청산 전부터 코스피를 매도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 지수가 내려가는 것은 이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캐리 트레이드가 있었던 시절에 어떠한 업종들이 상승했고 하락했을까요? 상승했던 업종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헬스케어 쪽, 건강관리 쪽에 3.8%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 이외 업종 같은 경우엔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코스피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시장과 연결해서 함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 달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셔닝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장 속에 우리는 어떠한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삼성그룹주를 향한 외국인과 기관의 위치를 보게 되더라도 변화된 모습이 한눈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삼성전자 상반기만 하더라도 8조가량을 순매수하며 역대 최대 많이 사들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달 후반으로 갈수록 삼성전자를 향한 비중 축소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달 초에 2조가량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기관도 1조가량 담아낸 것과 비교한다면 포지셔닝의 변화가 확실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이 삼성전자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인데요. 대표적으로 글로벌 AI에 대한 거품론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흔들렸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5세대 HBM,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아직도 지연되고 있다. 기술 격차에 대한 의문이 또다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 리스크 역시나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삼성전자를 향한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전망, 지금 주가 위치가 너무나도 낮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은 꾸준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주 내에서도 최근 들어서 강하게 담아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바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매출액만 보게 됐을 때 2조를 넘어섰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났습니다. 2분기 호실적 요인을 보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겠는데요.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고요. 4공장 가동률이 증가했습니다. CDMO 사업이 잘 나갔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바이오에비스의 바이오시밀러의 품목 허가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마일스톤 수령 금액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도 강한 상승 개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환율 환경이 강달러 환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수출주에게는 긍정적이겠죠. 이러한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3반기에 괜찮은 실적을 냈습니다. 우선 매출액 같은 경우엔 32%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고요. 영업이익은 47%, 당기 순이익은 무려 52%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3분기 역시나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달러 효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 환경의 호조가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 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업군들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미국의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기대감으로 CDMO 사업의 수혜가 기대되고요. 또 미국에서 초당적으로 약가 인하에 대한 기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부분도 역시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FN 가이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1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4%가량 높여 잡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 중공업을 향해서도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주들 너무나도 좋습니다. 16년 만에 초호황기에 들어섰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 연이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그 실적 가이던스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역시나 강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0년 만에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실적 개선 사이클이 더 길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30%가량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21%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분기 호실적 요인을 보게 된다면 경상적 요인과 일회성 요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상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 선박을 많이 판 게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 연간 수주 목표액 51%가량을 지금 달성한 상태인데 연간 수주 목표액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조선 업황의 호조 사이클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컨테이너선 그리고 LNG선의 수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고부가 가치 선박이 여전히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게 그 코멘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FN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에 대해서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6%가량 더 상향 조정하는 코멘트를 달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증권가에서는 중공업과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앞으로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 잡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최근 증시 갈피를 잡기 참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투자 힌트로 삼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그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